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러시아 오페라 시리즈를 맡게 된 장일범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러시아 오페라는 정말 매력적인 오페라들로 가득한데요.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몇 작품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쳐버리기 쉽상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탈리아 오페라 중에도 볼 작품이 너무나 많고 독일 오페라 중에서도 너무나 볼 작품이 많고 봐도 봐도 끝이 없는데 러시아 오페라까지 언제 보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마련인데요. 하지만 러시아의 오페라들은 정말 그 이탈리아나 또 독일 그리고 프랑스 이런 나라들의 오페라와는 또 다른 아주 색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그리고 깊이 있는 이런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역사와 함께 굉장히 그 인문학적으로도 깊은 관심을 갖게 하고 굉장히 그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가 많은 그런 오페라가 러시아 오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그 작곡가들이 많죠. 뭐 차이콥스키로 시작을 해서 또 림스키-코르사코프, 무소울스키, 또 버르진 또 이런 작곡가들의 작품을 이번 시즌에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가장 처음에 이 순서별로 시대별로 고른 작품은 바로 무소울스키, 모데스트 무소울스키의 바리스 가든오프라고 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영어식으로는 보리스라고 읽지만 이게 이제 바리스라고 합니다. 강세가 I에 있기 때문에 바리스 해서 앞에가 O가 아가 되는 현상을 아까니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러시안 다 똑같은 그 법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바리스 이것도 U의 강세가 있기 때문에 U의 가두노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리스 가두노프. 예, 바리스 가든오프입니다. 그래서 바리스 가든오프라는 사람이 역사 속에 실존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어떻게 보면 대원군과 같은 그런 또 색깔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러시아의 제국사를 역사로 쓴 까람진이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들이 참그 신뢰하는 그 역사학자이자 이 훌륭한 그 작가였는데요. 이 까람진이 러시아 제국사를 쓰면서 이 버리스 고든노프의 이 시대를 스무드너의 브레미아, 이게 암흑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암흑의 시대를 영어로 하자면 The Time of Troubles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많은 시기, 그리고 아주 깜깜했던 시기,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오리무중의 시기, 이런 것을 이제 암흑의 시기라고 불렀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 우뚝 섰던 인물이 바로 바리스 가든오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바리스 가든오프를 까람진의 제국사를 읽고 자신이 희곡으로 연극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쓴 그런 알렉산드르 푸시킨이 되겠습니다. 러시아 19세기 최고의 대문호죠. 그래서 푸시킨이 쓴 책이 바로 바리스 가든오프 해서 이렇게 책으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 푸시킨 원작하고 이 보리스 고든노프의 오페라하고 아주 많은 요소를 가지고 와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 아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스 고든노프라는 인물이 나오게 된 것은 바로 그 전에 이반 뇌제, 이반 4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보리스 고든노프라는 인물이 가능했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카리스마 넘치게 생긴 그런 왕인데요. 실제로 이 러시아에는 그 지방 토호 세력, 워낙에 땅덩어리도 넓고 이러다 보니까 지방의 귀족들이 아주 뭐 만만치 않게 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반 뇌제가 들어와서 중앙 집권화를 성공을 합니다. 대단히 그 훌륭하게 이 중앙 집권화를 하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겠느냐? 친위대였습니다. 그리고 비밀 경찰들. 그래서 어프리치나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통해서 어프리치니키라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비밀 경찰 역할에서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숙청하고 처형하고
이렇게 처리하면서 이제 속속 자기한테 충성을 맹세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귀족들이 다 뭐 불만은 갖고 있었지만 결국은 이 이반 대제에게, 이반 4세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되고 그런 힘을 몰아서 이제 외치에도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반 대제는 다민족 국가인 러시아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슬라브인들만 러시아인이 아니고 여러 종교와 여러 이 나라 사람들, 민족을 다 아우르는 나라를, 지금의 러시아의 토대를 만들고 자신이 직접 나는 짜르다 이러면서 황제라는 이름을 최초로 갖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이반 4세, 이반 내제였습니다. 짜리가 원래 뭐에 뭐에서 온 거냐면 체자레, 그러니까 세자레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줄리오 체자레, 줄리오 시저죠. 로마의 황제인 줄리오 시저처럼 권력을 갖고 싶어서 그 체자레를 러시아 말로 해서 짜리라는 이름을 갖고 이반 뇌제가 이제 타이틀을 가지면서 부국강병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본인이 그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혹시 누가 나를 또 해칠지 모른다, 이런 그 공포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더 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되고 이러면서 이반 더 테러블, 이반 뇌제, 이반 그로즈니라는, 멀리서 보기만 해도 정말 공포에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공포 정치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반 뇌제는 어느 정도까지 미치게 되냐면 자기 아들이 너무 연약하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돌로 때려가지고 아들이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그 자기의 황태자였던 이반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걸 너무나 슬퍼하는 그림이 이제 일리아 레핀이 그린 이반 내제와 황태자의 그림을 함께 보시죠. 결국 아들을 살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반 내제는 결국 광기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웅할거의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정말 이귀족 저귀족, 보론조프, 슈이스키, 슈이스키는 여기 보리스 거드노프에 나오는 그런 귀족인데요. 이런 귀족들이 서로 막 하루가 멀다 하고 이 패권을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합니다. 그런 모습을 누가 잘 봤냐면 바로 보리스 거드노프가 보게 되죠. 원래 이반 뇌제의 오프리츠니키, 그 친위대 출신으로서, 비밀경찰 출신으로서 권력을 키워가다가 점점 더 왕권에 가깝게, 권력에 가깝게 가게 된 인물이 바로 보리스 거드노프인데요. 원래 이 보리스 거드노프의 푸슈킨 연극이나 오페라의 첫 장면을 보면 이 사람이 그 왕들이 묻혀있는 노보제비치 사원에 가 있습니다. 왜 가 있냐? 거기에 피신해 있습니다. 왜 피신해 있냐면 사람들이 자꾸 자기한테 황제를 맡아달라 이렇게 가서 계속 그 탄원을 하는데 아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겠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고 싶은데 작전상 계속 삼고초려를 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보리스 거드노프는 딱 7년 동안 이 치세를 하게 됩니다. 계속 이제 안 하겠다 안 하겠다 하다가 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래서 1598년에서부터 1605년까지 이 러시아를 통치하게 되는데요. 자, 그 당시의 사회상 또 권력의 암투 이런 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작품이 보리스 거드노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이 또 아주 흥미진진한 것은 러시아의 그 저음 가수들을 마음껏 우리가 느끼고 음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 짜리로 등장하는 보리스 거드노프도 베이스, 그리고 여기에 또 B맨이라고 하는 연대기 작가, 연대기를 쓰고 있는 고승 B맨도 베이스 역할이 맡게 되고요. 또 하나, 원래는 수도사였는데 불황자가 된, 그러니까 파괴하고 불황자가 된 바를람이라는 재미있는 역할도 있는데 이 사람도 역시 베이스가 되어 있어서 베이스 세 명의 소리를 막 그 엄청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대관식 장면은 어디서 펼쳐지냐면 이제 우리는 크렘린이라고 하잖아요, 영어식으로. 근데 러시아어로는 크렘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렘리, 크렘을에서 그 안에 세 개의 사원이 있는데 성모 순천 사원인 우스피엔스키 사원, 또 아르한겔스키 사원, 이런 사원들에서 바로 그 대관식 미사가 이제 펼쳐지게 되고, 여기서 이제 탁 인정을 받으면 아, 이거는 보그 하느님이 자리를 임명하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권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자, 이 그 우스피엔스키 사원, 성모 승천 사원, 이곳에서 이제 황제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반 대제가 세웠던 83m의 아주 대형 탑이 또 여기 보이고 있죠. 여기 있는 이 큰 종, 이 종이 울릴 때 나라의 대사가 치러지는데, 자, 어떤 일이냐, 황제가 즉위를 할 때, 그리고 황제가 세상을 떠날 때, 그리고 외적이 쳐들어와서 큰일 났음을 알릴 때, 또 뭐 결혼을 할 때, 이 황제나 또 그 로얄 패밀리가 결혼을 할 때 이 종이 울립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국사를 다루는 중요한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의 이제 그 크렘린의 현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여기 대통령궁도 있어서 푸틴도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하고요. 뭐 다양한 요즘 그 아름다운, 꼭 한번 인생에 한 번은 가봐야 할 그런 크렘린의 모습과 위에 사원들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장면은 노버디비치 수도원에서 이렇게 머리스 고트노프에게 간원을 하는, 황제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간원하는 모습은 좀 빼고, 그 다음 장면인 이제 계속 그 슈이스키 같은 사람이 나와서 행사할 때 행사용으로 이렇게 쫙 사람들 세워놓고 막 흔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황제가 탄생했다는, 와, 우리 위대한 황제 만세 하면서 막 이제 깃발도 흔들고, 또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존경해 왔는지 아느냐, 이런 걸 또 보여주는 그런 노래도 부르게끔 다 훈련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슈이스키가 빨리빨리 하라고 이렇게 조종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리스 가드노프가 내가 원래 이걸 안 맡으려고 그랬는데 국민들이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내가 맡게 되었어 이러면서 이제 그 모션을 취하면서 이 왕위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고요. 여기 자신의 아들인 퓨도르와 함께 또 등장을 합니다.
네. 이 마리스 가드너프가 마지막 장면에서 깜짝 놀랐잖아요. 사람들이 막 자기한테 다가오니까. 왜냐하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 왕인 이반 뇌제의 그 어린 아들을 분명히 본인이 살해를 하라고 이렇게 해서 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이제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 거리니까 왜 살해되었는지 알아보라 이러면서 슈이스키를 거기다 이제 조사위원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슈이스키가 이 대충 다 아니까 아 이거 뭐 그냥 스스로 찔려서 칼에 찔려가지고 스스로 넘어져서 찔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보고서를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의심을 갖고 있는 와중이고 본인도 가슴에 이것이 이제 자신 죄책감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막이 원래는 다른 연출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다. 국사에 뭐 아이 데려 나오겠습니까? 근데 데려 나오고 있고 그 아이를 막 사람들이 해치려는 것처럼 보이니까 톡 이렇게 자기 아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민중들로부터 뭔가 자기가 감추고 있고 겁을 먹고 있고 또 죄를 짓고 있고 그것이 죄책감으로 여기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노승 B맨의 이 수도원으로 함께 주보프에 있는 그 수도원으로 가볼 텐데 이 사람은 연대기 작가입니다. 리에토 피시에츠라고 해서 그 러시아의 문학에 굉장히 중요한 게 리에토 피시. 리에토가 이제 러시아에서 한 해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대기별로 그 해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황제는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걸다 적는 그런 국사를 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B맨이라고 하는 그 승려인데, 하지만 이 사람은 원래는 굉장히 그 이반 뇌제 시절에 용사로서 활약도 많이 하고 뭐 적들도 많이 죽이고 화려하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계시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수사가 되었는데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눈이 먼 사람이 우글리치에 가면 그 죽은 드미트리 황태자의 묘소를 방문하면 눈을 뜰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진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이제 와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대기를 적어 나가고 있는데 연대기를 쓰다가 보리스 거드노프가 그 드미트리 황태자를 죽인 그런 그 사건까지만 쓰고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옆에 여러 군데를 전전하다 온 그리고리 아트레피에프라고 하는 원래는 귀족 가문 출신이지만 뭐 사생아인 이 아트레피에프가 이제 이 수도승이 되어서 그 밑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드미트리 황태자가 자기가 태어난 그런 시기와 똑같은 시기. 그래서 아니 잘하면 내가 드미트리인 척해도 되겠는데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똑같은 나이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리 아트라피에프는 이곳을 벗어나서 나는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좀이 계략을 획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품게 됩니다. 이 얘기 아주 희망을 걸게 되는 그리고리의 모습이죠.
дай свой разум просветил, себе мой труд передаю. Описывай, не мудрствуя лукаво, все, чему свидетель в жизни будешь. Войну или мир, управу государей, пророчество и знамения небесные. Пора уж отдохнуть. 네. 이 그리고리 사진을 좀 볼까요? 이 사람이 그 나중에 그 사머스 바니츠라고 해서 참칭 왕이 됩니다. 사람들을 속입니다. 나는 바로 그때 우글리치에서 죽지 않고 도망친 그 황태자다 이러면서 자기가 참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칭 왕 드미트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속이는데, 바로 이 초상화에도 잘 나와 있다시피 여기 코에 사마귀가 크게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리투아니아로 해서 폴란드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을 규합합니다. 내가 정말 러시아의 그 실제로 왕인데 이렇게 지금 버림받아서 여기 왔다 했더니, 러시아의 뭐 폭정을 못 견디다가 폴란드로 온 사람들, 또 폴란드하고 러시아는 원래부터 앙숙이잖아요. 특히 폴란드는 우리가 요한 바오로 2세 그 교황이 나오신 것처럼 가톨릭이 아주 깊은 나라이고, 또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가 깊은 나라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좀 그 종교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머스 바니츠 참칭 왕이 이제 나타나자, 드미트리가 나타나자 이 사람들이 모두 이 드미트리한테, 그러면 우리 폴란드의 가톨릭을 러시아 모스크바에 심어라, 거기 종교를 바꿔줘라, 그렇다면 우리가 당신한테 군사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나오게 되고, 또 여기 이제 무니쉑이라고 하는 그 폴란드의 귀족이 이 사람을 굉장히 잘 봤습니다. 그래서 그 딸인 마리나하고 약혼을 하면서 모스크바에 가서 네가 깃발을 딱 꽂아서 모스크바를 정벌한다면, 그렇다면 내 딸을 주겠다 해서 그 화려한 결혼식을 모스크바에서 하게 해주겠다 해서 폴란드 사람들, 러시아의 나머지 사람들, 뭐 카자흐 기병대, 또 불만을 가진 농민들 다 규합해가지고 이제 쳐들어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바를람이라고 하는 아주 술주정뱅입니다. 알코올릭들이 좀 많은데 러시아에, 그런 그 대표적인 술주정뱅인데, 술 마시면서 또 인생을 터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바를람이 나올 때 극은 갑자기 활기차고 즐거워집니다. 지금 B맨과 그리고리가 노래 부르는 장면은 상당히 어둡잖아요. 근데 이런 뭔가 그 뭔가 음모가 있을 것 같은 디리리리리리 이러고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즐거워지는데, 여기서 그 바를람이 이런 노래를 부르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사제였는데 모든 걸 이제 파괴하고 이제 환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술 먹고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그리고리가 도망치다가 이 사람들하고 이제 한 팀을 이뤄서 같이 리투아니아 국경을 넘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 장면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 베이스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부르고 싶어하고 또 불러야 하는 역할이 바를람이라고 하는 역할인데요. 옛날에 뭐 우리나라의 그 볼쇼이 극장 처음 왔을 때 아르투르 에이젠이라고 하는 명가수가 막 이 코 빨개가지고 이제 이 역할을 너무 우렁차게 불렀던 적이 있고요. 이 베이스들이 상당히 사랑하는 역할인데 지금 부른 이 블라지미르 마토리는 제가 그 러시아 가기 전에도 러시아 유학 가기 전에도 이미 그 볼쇼이 극장의 아주 명가수였습니다. 정말 배가 이만해요. 이만한데 소리가 엄청 커가지고 이 사람이 나타나면 볼쇼이 극장에 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다른 가수들이 다 요만한 소리도 들릴 정도로 굉장히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몸이 큰데 건강을 잘 간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도 옛날이랑 똑같은 그런 훌륭한 소리로 이렇게 노래를 잘 해주고 있는 그런 가수가 블라지미르 마토린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파괴적인 이 성량을 또 자랑하는 마토린의 노래로 함께 들어봤고요. 자, 그래서 문제는 이제 지금 그 이 참칭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슈이스키의 귀에 들려왔고 슈이스키는 또 이것을 이제 사실 바리스 거드노프한테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전부터 이미 그 사람들은 경찰을 통해서 이 어프리시니키 비밀 경찰들을 통해서 이 참칭자를 잡아라. 이 그리고리 아트레피에프라는 자가 지금 가짜 왕 드미트리라고 설치고 다니는데 이놈을 꼭 잡아라. 리투아니아 경계를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러시아 안에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금 그 이 가는 그 길목을 딱 차단하고 경찰들이 와서 곳곳을 다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숙이 바로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여인숙에서 이 그리고리 참칭왕을 잡으려고 경관 두 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경관들이 다 글을 읽 줄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여인숙의 아줌마도 글을 읽을 줄 모르고 여기 두 승려도 읽을 줄 모릅니다. 이 발람은 옛날에 읽었었는데 하도 오랫동안 글을 안 읽어서 다 까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읽을 줄 아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리고리한테 읽으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리고리가 자기 인상 차이가 써 있으니까 자기 인상 차이가 아니고 발람의 인상 차이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발람을 잡히게 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러면 나 줘봐라 내가 한번 읽어볼게 하고 아주 어렵게 띄엄띄엄 읽는데 그러면서 점점 이것이 클라이맥스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리고리의 인상착의였습니다. 그리고리가 딱 이제 도망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 장면 함께 흥미롭게 감상해 보시죠. This must be the child Nek Yeretik Grishka Trepjev. 자, 그리슈카라는 것은 비칭입니다. 그러니까 비칭이 뭐냐? 그리고리 녀석 뭐 이런 식으로 그리스카 놈, 그리고리 놈 이런 식으로 이제 낮춰서 부르는 거죠. 그리슈카.
Ладно, что ты, Господь, с тобой? Господи, Господь, это покой не оставят! Эй, кто здесь грамотный? Я грамотный! Эй, Иван, ну, читай, вслух читай. Куда вам анистива, недостойный чернец Григорий из роду Отрепьевик? Научен дьяволом вздумал смущать святую братью всякими соблазнами и беззакониями. Объезжал он Гришка, граница литовской, и царь приказал изловить его и повесить. Здесь не сказано повесить. Врёшь, не всяко слово строку пишет так. Читай, изловить и повесить. И повесить. А этому Гришке отроду 50. Пореди се дая брука, толстая нос красный. Держи его, держи, ребята. Что вы, пострел окаянная? Чего пристали? Ну, какая Гришка? Нет, брат, мало шутки шутить. Хоть по складам умею, хоть плохо разбираю. А разберу, разберу, коль дело-то до петли доходит. Лети, а лети ему. 20. Ну где ж тут 50? Видишь? А росту он среднего, волосы рыжие на носу бородавка на лбу, другая одна рука, рука короче, короче другой. Да это уж нет. Держи, держи, держи его. Держи, держи. Да, 이렇게 해서 이제 1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리는 이제 리투아니아로에서 폴란드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제 그리고리를 놓쳤기 때문에 그리고리가 새해를 규합해서 이제 모스크바 쪽으로 진군을 해오게 됩니다. 한편 이제 모스크바 크렘을에서 자신의 이제 황제의 거실에 바리스 가드노프가 좀 쉬고 있는데요. 이때 자신의 딸인 크세니아가 여기 그 방에 같이 있습니다. 근데 크세니아를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바리스 가드노프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시키려고 이제 약혼을 시키고 그 남편감, 신랑감을 다 마련해 놨는데 그만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리스 가드노프는 이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딸아이가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이러면서 막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또 피오도르가 아주 또 기특하게도 막 그 러시아 지도를 펴놓고 뭐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그 돈강이 있고 여기는 볼가강이 있고 뭐 또 이쪽은 아시아 시베리아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가산이 있고 이러고 보니까 그래 네가 앞으로 다스려야 할 이 나라다 이러면서 이제 네가 잘 그 그려놓길 바란다 이렇게 또 왕이 황태자한테 이제 얘기를 해준 장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노로그 아주 유명한 모노로그를 부릅니다. 아까 대관식할 때 불렀던 곡이 첫 번째 아리아라면 이 곡이 두 번째 아리아 이 두 곡이 모두 유명한데요. 더스직 하면서 나는 모든 권력을 다 손에 넣었다. 하지만
이 나의 그 과오, 내가 사람들 이 드미트리를 죽인 거, 귀족들이 나를 싫어하고 있는 거, 또 많은 사람들이 민중의 원망의 소리, 공주 약혼자의 죽음, 이런 게 모두 다 마음에 걸림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그 괴로운 상황을 얘기하는 탄식의 아리아를, 이 위정자로서 가장 그 최상의 위치에, 최정상의 위치에 올랐을 때의 그 힘든 모습, 이런 것이 이제 나옵니다. 보리스 코트노프의 멋진 솔로를 함께 또 만나보시겠습니다. 샤 샘프리가 말베도 쉐프레스토 바나이 아크레스리시마 임라 근유에 프라글라니 샤차밀크 노메요 샤트라니 이스카르비오 셀세 Тоскує комісся, був усталий, Какой-то трепет тайный, Сушошего-то. Молитвой теплой когодника поможи, Я мило заглуши души страдания. Величий блеск власти безграничной Руси, владыко, я слез просил мне в утешенье. А там на воз, да я крамола, козы Литвы И тайные подкопы, Глор и мор, И трос и разорение, Словно лик из веры Шеплю зашумленный. Комода моя и пена моя, Стонет рус. И в лютом горе Не спослано Богом За тяжкий мой грех в испытании. Люйся в зол, меня нарекают, Клянут на плашанье имя Бориса. И даже сон бежит, и в сумраке ночи Лихо окровавленное стоят. Очи пылают, сыса в ручонке молит пощады, И небо пощады страшное разъяет, Слышится крик его предсмертный. О, Господи, Боже!네, 서정적으로 잘 흐르다가 또 마지막에는 역시 또 그 죄책감에 의한 광란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 슈이스키, 블라지미르 슈이스키라는 그 러시아의 대귀족을 이제 바야르라고 하는데요. 그 바야르 대귀족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프린스죠. 공작 이 슈이스키가 등장을 합니다. 그야말로 처음부터 아주 보리스 코트노프의 그냥 입속의 혀처럼 그 바리스가 권력을 차지할 것을 알고 조사위원회로 파견됐을 때도 스스로 아이가 칼에 찔려가지고 넘어졌다 이런 그거를 이제 발표를 사람들한테 했잖아요. 근데 점점 그 이 바리스 가드노프가 위기에 몰리자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얘기한 거 거짓말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참칭왕편으로 또 붙습니다. 그랬다가 또 나중에 또 이제 그 참칭왕이 또 사람들한테 몰리자 자기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그때 거는 다 거짓말이었고 뭐 이렇게 또 다시 얘기를 하는 그런 인물이 이제 슈이스키인데 정말 그 정세 판단이 빠르고 결국은 조조처럼 삼국지에서 그 승리를 거두게 되는 사람은 바로 이 슈이스키입니다. 슈이스키가 여기 나타나서 이 테너가 부르는 역할인데요. 이제 그 리투아니아에 갔던 이 참칭자가
군대를 규합해서 폴란드 군대와 함께 쳐들어오고 있다고 하니까 뭐 완전히 지금 그 어떻게 죽은 아이가 자기 드미트리가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느냐 이러면서 막 광란에 빠지게 되는 이 보리스 거드노프의 모습이고요. 너 그때 네가 아니라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그 아기 애기가 장난감 쥐고서 죽어 있는 걸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 공포감을 느낍니다. 또 자기가 떳떳하지 않은 데다가 그 새를 규합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 민중들은 보리스 거드노프가 죽였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가 합쳐지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보리스 거드노프 지금 공포에 떨고 광란에 빠지게 되는 그 장면까지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무비덤 무서널리 디미트리아 내 루스 테베 내 솔스티네 클라니스 스카시 더베어 사리에비치 Saborie Ya tu Mladenca Navishan A kruk nevo Tri nacije Tjel Ležala I pa njim Uštljenje Zamjetna Prastupala Lik carjeviće bistjetlje, čist i jasnjen. Glubokaja nje zapjekalas jazva, čerpišnica za vsjenje Вся еем калибельке спокойно спит. Сложивши ручки правой крепко жав игрушку детскую пальца. Довольно! Удались! Red Square, 붉은 광장의 바실리 사원 장면입니다. 그 바실리 사원은 이제 모스크바 가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정말 동화의 나라처럼 지어진 아름다운 그런 건물이잖아요. 그 아름다운 사원인데 자 이런 그 아름다운 바실리 사원 앞에 붉은 광장에서 이제 또 오페라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사막 장면인데 여기 요 장면이 이제 뭐 보리스 거드노프 같은 그 짜리가 행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뭐 총주교의 그 파트리아르크의 그 절대적인 신임과 지지를 받아서 이 러시아의 황권이 유지되고 또 하늘로부터 이렇게 받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바실리 대사원에서 앞에서 이제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군중들이 모여 있고 여기 유로지브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유로지브이는 테너가 맡는 역할입니다. 유로지브이는 뭐라고 하냐면 이러면서 굉장히 아픈 듯한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달이 떴다, 고양이가 온다 이러면서 노래를 하는데 유로지브이는 우리말로 하면 뭐냐 신성한 바보입니다. 신성한 바보라서 백치예요. 근데 하늘과 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할 줄 알고 유로지브이는 뭐 아이들은 막 돌도 던지고 막 돈도 뺏고 막 이러지만 유로지브이는 정말 그 진실된 이야기를 왕한테 해도 왕이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궁정광대 옛날 그런 역할을 한다. 햄릿에 나오는 궁정광대처럼 진실을 얘기하는 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유로지브이.
신성한 바보다 이렇게 보시겠는데, 그래서 이 신성한 바보가 보리스 황제님 이러면서 막 말을 걸어요. 이 아이들이 나한테 돈을 뺏었어요. 뭐 당신이 드미트리 황태자한테 한 것처럼 이 아이들의 배를 갈라서 제 돈 다시 찾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이스키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지하고 막 체포하려고 하는데 보리스가 놔두라고 하죠. 그러면서 너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나에게 신의 자비를 내려다오 이러니까 아유 저는 그건 못합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을 어떻게 제가 그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딱 한마디 하니까 보리스가 또 이제 또 광기를 보여주면서 놀라게 되고 많은 군중들이 등장하는 군중 씬인데요. 바로 이런 장면이 그 러시아의 흙냄새, 러시아의 그 군중의 냄새 이런 걸 잘 보여주는 합창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이 되겠는데요. 크렘을의 궁자원의 큰 방입니다. 보리스 가드노프가 사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 통치자로서 자기가 그 뭐 딸 크세니아하고 말을 터놓고 했겠습니까? 아들 표도르에게 제대로 얘기를 했겠습니까? 신복인 슈이스키는 언젠가 자기가 이걸 차지하겠다고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아까 얘기했죠. 정말 이 별명이 교활한 슈이스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털어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더욱더 힘들었던 것이 보리스 가드노프였는데요. 그런 그 보리스 가드노프가 퓨오도르 왕자를 불러와서 본인의 마지막 작별의 아리아를 부르면서 네가 앞으로 이 러시아를 다스릴 황제이다, 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죽게 되는데 죽을 때 보통 이제 그 볼쇼이 극장판에서는 이제 크세니아도 등장을 하고 슈이스키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슈이스키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게 작품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 작품 뒤의 이야기는 요 마지막 장면 보시고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아카펠라가 울려 퍼지고 있고요. 이 수도사로서 세상을 마치게끔 프리스트로서 마치게끔 하면서 성인의 반열에 이제 올려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크렘린의 중요 사원에 묻히고 노브디비치 사원에 묻히면서 Простите, простите. Не, 이게 이제 그 오페라 이후의 얘긴데요. 그 표도르랑 크세니아는 결국 그 참치왕과 그 폴란드 부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나 계속 매일같이 파티를 한 겁니다. 모스크바를 차지했고 또 여기서 마리나 무니쉐크하고 결혼식도 치르고 성대하게 폴란드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자기네 앞마당이 된 것처럼 모스크바에서 행세를 하니까 이게 또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왕이라고 모셨더니 이거 완전히 개판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그 폴란드 사람들의 그 노는 모습을 이제 눈 뜨고 볼 수 없었던 이 모스크바의 러시아 사람들이 이 폴란드인들을 다 이제 쫓아내고 결국 이 참칭왕도 죽이고 해서 결국 그때 올라가는 사람이 슈이스키가 황제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슈이스키 가문은 원래 황제로 그 올라갈 수 있는 가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했던 일이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에 이제 로마노프 왕조가 또 생겨나게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해서 러시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웠고 가장 그 암흑의 시대였던 그 Times of Troubles라고 했던 이 시대를 보리스 가드노프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무소울스키의 음악은 역시 차이콥스키하고는 다르죠. 결이 다른 아주 흙냄새가 막 엄청 묻어나는 그런 음악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